그냥 제 말 안 들어요. 그냥 저를 유지하고. 그러면 첫 번째부터 다시 하면 안 돼요? 아니, 형 아닌 것 같아. 네. 오, 갑자기요? 저는 뭐 의무팀이 아니기 때문에 출근해서 보는 사람들이 적었고요. 호정 같은 경우는 항상 부지런히 와서 기석쌤한테 오래 받고 상원이도 일찍 와서 받는 스타일이고 정빈이도 요새 따라서 일찍 와서 치료받고 동원 형은 일찍 오는 이유가 있지 않나? 집 탈출 집을 잠깐 좀 계시다가 사우나 가서 육아 탈출이지 않나. 우리 집에는 오전 스케줄이 일어나고 있지. 영상 내보내면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위험해. 같이 육아하는 입장에서 다 이해합니다. 아, 이거 위험해. 일찍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가서 웨이트로 열심히 하시고, 요새 따라 또 몸이 좋아지더라고요. 유종현 선수는 앞에 그 조정환 장비관리사가 말했다시피 진짜 강해요. 경기장 안에서도 강하고, 저희한테도 잘해주고, 제가 장난치면 진짜 강하게 때리고. 그런 거 조현이는 진짜 한 달에 한 번 지원생 네. 회식시켜주고 회식시켜주고 커피도 경기 때마다 사주고 그리고 경기 끝나면 우리 빵 사다 주고 이거 그렇죠. 꼭 얘기해줘. 꼭 얘기해줘. 종현이 형 루틴이 여러 개가 있어요. 종현이는 진짜 내가 바뀌었다는 게 그런 거야. 종현이가 지원생 신경 진짜 많이 종커사 루틴, 종빵사 루틴, 종어 루틴 이렇게 세 개가 문갈리도 문갈리인데 주인을 주변 사람을 챙기는 게 진짜 너무 많이 항상 고맙고 종현이 형의 지연 스태프들 정말 많이 챙겨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호정이도 얘기해줘야지. 호정이 한 달에 한 번 호정 선수도 네, 또 질문 또 있으니까 또. 재현이 같은 경우는 그냥 똑같아요. 우리한테도 장난기 많고 보면 팬들한테도 장난기 많고 그러면 이번 현재를 적었는데 뭐 1, 3번 순위는 뭐 상관없고 현재 같은 경우는 주장으로서 너무나 많은 희생을 하고 정말 뚝심 있게 올해 우리 팀이 잘 되고 있는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현재가 주장을 함으로써 다른 선수들이 신뢰 효과를 내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선빈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옛날에 주장도 했고 지금 여름에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팀을 좀 다잡은 역할을 고참으로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팬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안에 내부에서도 그렇고 다 똑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밖에서 보이는 모습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렇게 설명을 적습니다. 선수들이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대단하다고? 뭐 현재 같은 경우는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뭐 나이 이런 걸 떠나서 어떻게 저런 멘탈을 갖고 선수를 할 수 있을까? 본인이 참 많이 힘들 텐데 그래서 좀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갑자기 현빈이 그냥 그렇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참 대단한 선수라고 생각해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갑자기요. 어. 현장 분위기 나온 거 보고 동환이 왜 울고 있어?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형이가 작년이었죠? 작년에 1월에 정강이 다치고 6개월 만에 복귀해서 복귀골을 넣고 저한테 달려와서 귀속말로 선생님 감사해요 라고 했을 때 그때도 눈물이 좀 났었죠. 진짜 감동 많이 받았고 현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기사에 안 나왔는데 데뷔 아킬레스를 다치고 데뷔전을 치르고 나서 끝나고 와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고맙다고. 이상입니다. 현재 얘기하면 이런 거 이상하네. 그래서 여기까지 할게요. 현재 형이 아킬레스건 부상 때문에 그 밖에 나가서 재활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뭐 필요한 게 있으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그 서준석 트레이너, 아니 의무팀장님께서 이제 거기 병원에 가시니까 물건을 좀 전달해 제가 드리겠다고 해서 갖다 드렸다고 이제 연락을 제가 현정한테 했는데 현정이 이제 그냥 기프티콘을 하나 해줬어요. 그러면서 고생이 많다 이런 말을 해줬거든요. 현정.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사회에 또 초년생이고
축구팀 이제 돌아가는 거에서도 잘 모르고 그랬었는데 그냥 쉼 없이 한 6개월 동안 일했던 것 같아요. 처음 들어와서 그냥 정신없이 일했는데 갑자기 현재 형이 고생이 많다고 그렇게 해주는 게 뭔가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냥 그냥 그 한마디가 여태까지 일했던 거에 그 고생이 많다. 제가 현재 형을 마주친 것도 많이 없었고 현재 형이 나가 있어서 그랬는데 그냥 그 고생이 많다라는 그 한마디에 저는 현재 형한테 감동을 받아서 뭔가 그때의 그 아직까지 그 울림이 좀 남아있어요. 네. 네. 너무 잘 알지 않나? 현재가 너무 잘 알아주지 않나? 그래요. 현재는 현재가 내가 그냥 항상 고생이 많다고 그렇게 해줘 잘 챙겨주거든요. 또 현재 형 그래가지고 저는 현재 형한테 제일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그리고 그 주현대 선수는 항상 훈련 끝나고 나면 지원 스태프들한테 항상 가서 수고했다고 악수 한 번. 수고를 하죠, 무조건. 네. 항상 나눠주시기만 하면 뭐 장난만 많이 치고 서로 이제 투덜대기 바쁜데 앞으로 이제 올해 시즌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올해 시즌 끝날 때까지는 좀 친하게 좀 마무리 좀 친하다고 말한다. 어? 좀 마무리 좀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다. 상원아, 운동에 묻혀있는 상원아, 이번 시즌 정말 열심히 하는 너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진짜 이렇게 열심히 하면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거를 너를 보면서 배우고 또 열심히 나도 열심히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도록 너한테서 뭔가를 배운 것 같아. 이제 앞으로 남은 시즌 남은 몇 경기 안 남았는데 다치지 않고 더 열심히 해서 시즌 잘 마무리하고 앞으로 우리 계속해서 친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길 바랍니다. 강원 화이팅! 사랑해! 좀 깨피지 말고 뭐 항상 스케줄대로 나와주고 좀 열심히 좀 해주길 바랄게. 열심히 해줘. 네, 감독님 항상 최선을 다해서 믿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이제 동민쌤, 최쌤, 권쌤 항상 저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고 열심히 안정낙하름 청소하고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야 누구보다도 올 시즌 힘든 시즌을 보냈을 텐데 긍정 잃지 않고 팀을 위해서 헌신해줘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남은 경기 부상 없이 우리 팀이 더 잘될 수 있도록 너가 팀을 또 워낙 잘하는 선수니까 잘해서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형이 항상 너한테 감사하다. 고맙고 다치지 마. 파이팅! 오케이. 제가 있던 6년 중에 올해가 부상자가 가장 적어요. 그래서 감독님의 역할이 아무래도 크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감독님이 우리한테 그냥 그 니네가 할 일이지 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는 부상자 안 나오면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러니까 또 잘 맞게 부상자가 안 나오더라고. 어떻게 나다리가 잘 맞았는데 부상자가 안 나오니까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감독님이 이렇게 맡겨버리니까 우리가 부담감을 느끼고 책임감을 느끼니까 한 번 더 체크하게 되는 거야, 선수들. 그러니까 얘네들이 선수들도 마찬가지, 선수들도 정신력도 아무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진짜 부상자 없이 한 시즌 보내고 있는 게 올해가 정말 최고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앞으로도 쭉 가고 싶습니다.